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지대학교의 이영권 교수입니다. 경제신문 쉽게 읽기 시간입니다. 자, 경제 용어를 해설해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주식시장 얘기 중에서 뭐 주식시장 얘기할 게 많죠. 그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신문을 보시면서 나오는 용어 중에 좀 어색하고 조금 더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용어 기회 되는 대로 차분하게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장 분석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주식시장의 시장 분석이란 말이 많이 나오죠. 주식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분석하는 기법을 얘기하는데 주식가격은 신도 모른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거 알면 뭐 앉아서 다 부자 되기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분석하는 기법을 동원함으로써 실수를 줄이고 성공 확률을 높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하는 것을 우리는 주식시장의 시장 분석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영어로 마켓 어널리시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마켓에 대한 어널리시스가 분명히 있어야 최소한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 확률을 높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장의 흐름을 분석하는 기법들을 얘기하고요. 또 투자의 기회가 여기가 살 때다, 여기가 팔 때다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하는 것을 우리는 주식시장에 대한 시장 분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크게 분석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자주 나오는 펀더멘탈 어널리시스라는 건데 이게 기술적 분석이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분석을 얘기하고요. 두 번째가 좀 이따 말씀드릴 테크니컬한 어널리시스, 기술적인 분석. 그러니까 기본적인 분석과 기술적인 분석, 이 두 가지의 분석에 또는 이 총계를 가지고 나름대로 시장에 어프로치하는 방법, 이렇게 방법들이 좀 나눠진다 생각을 하시면 쉬울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 분석, 그래서 펀더멘털한 그런 어널리시스가 도대체 뭐냐,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그냥 경제 상황과 그 기업의 재무 상태 같은 거를 있는 그대로 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이 회사는 뭐 가감할 것도 없이 이 정도의 체력을 가진 회사다. 너무 좋게 볼 거 없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상태와 한국 경제나 세계 경제의 흐름을 직시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분석 기법을 우리는 기본적인 분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기업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내재 가치성 이런 것들이 있는지도 보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 기업을 들여다보니까 투자 가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기업들을 선정을 하고 요 기업이라면 현재 이 정도 가격이면 좀 낮게 책정이 되어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이걸 언더밸류 이렇게 얘기하죠. 좀 낮게 책정되어 있고 이건 너무 오버밸류가 되어 있는 것인가 아닌가. 적정 가격인가 이런 거를 판단하려고 애를 쓰는 것을 우리는 기본적 분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에 반면에 테크니컬 어널리시스, 기술적 분석이 이게 이제 서양에서부터 많이 이 사람들에 의해서 주식 전문가들에 의해서 개발된 기법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기업의 재무 상태라든가 경제 상황하고 별개로 주식이라는 건 늘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간의 싸움이잖아요. 치열한 싸움, 그들의 연구 결과에 대한 총집합. 그러니까 주식의 수요와 공급 이런 거를 나름대로 분석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기법이고요. 혹시 차트 분석이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차트 막대기가 됐던 그래프를 막 그려놓고 이 정도 된다면 지금까지 십수년 동안의 이 주식으로 봐서는 더 이상 안 떨어져 하고 차트로 그 주식의 행방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을 차티스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컴퓨터에 의해서 시뮬레이션을 잔뜩 집어넣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변수들을 컴퓨터에 전부 입력을 시켜서 컴퓨터가 나름대로 이거를 분석하게 만드는 이런 기법을 동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통계 그리고 도표 뭐 이런 것들을 총 동원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에서 나오는 또는 증권회사에서 나오는 이런 보고서들을 보면은 차트가 쫙 나오죠. 그러면서 전반적인 흐름으로 볼 때 이거는 더 이상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라고 판단을 하는 이런 노력들을 하는 걸 테크니컬 어널리시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게 더 좋은 거냐? 이거는 어떤 게 좋다라고 함부로 얘기할 수 없죠. 항상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보면 기술도 중요하지만 기초 체력도 중요하듯이 저보로 얘기하라 그러면 두 가지를
잘 배합해서 쓰는 사람이 가장 확률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기본적인 펀더멘탈 한 분석을 깔아놓고 그 위에 그 주식이 갖고 있는 특성을 좀 더 가미해서 연구할 수만 있다면 훨씬 좋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는요, 사실은 주식의 가격은 신도 모른다라고 농담이 왜 생겼는지 아시죠? 일단 굉장히 본인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제3의 요인들에 의해서 주식장이 완전히 출렁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잘못된 바이어스, 편견만 갖고 그 회사를 좋게 보려고 그러면 반드시 손해를 더 많이 얻게 되니까 냉철하게 그리고 상한선과 하한선 같은 걸 잘 정해놓고 주식에 임하는 것이 제가 과거에 30년 동안 해본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봐서 여러분들께 해드릴 수 있는 어드바이스입니다. 어쨌든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 이 두 가지를 잘 이해를 하시면서 기본적 분석은 이렇게 돼 있는 회사고 기술적인 분석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자기의 경험까지 합쳐서 나름대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주식시장의 수요와 공급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근의 경제 신문 쉽게 읽기 경제용어 풀이 시간이었습니다.